Chat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10월 1일. 오늘 이야기는 위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리포 파도가 아주 대박 북서풍이 세게 불어서 아침부터 아주 파도가 컸는데, 오후 늦게 한 4시 반한 5시 정도에 서핑을 하러 나갔습니다. 패들보드 서핑을 하는데, 지난번에 패들보드 서핑할 때 리시가 오래돼가지고 리시가 끊어져서 마지막에 나왔을 때 리시를 당겼는데, 그때 리시가 끊어졌는데, 리시만 끊어진 줄 알았었는데, 패들보드를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 리시 코드를 채우려고 보니까, 박스에 있는 쇠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걸 모르고 그냥 채우고 나갔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는데, 일단 발견을 해서 저는 고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방역본드를 이용하든 하거나 해서, 그래서 다시 보드를 바꿔가지고, 서핑을 하러 갔습니다. 패들보드 서핑을 하러 갔는데 파도가 엄청 커서 균형도 잘못 잡고 한참을 좀 파도만 넘다가 하나라도 타고 나오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 사이에 옆에서 서퍼 한 명이 수영을 해서 이렇게 오는 것을 봤습니다. 상황은 아마도 롱보드 서핑을 하다가 리시가 끊어져서 이제 보드는 해변으로 밀려가고 좀 파도가 컸기 때문에 사실 파도가 큰 날에는 라인업과 그 해변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집니다. 멀어지는 간격이 심하면은 한 100m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영해서 들어가는데 갈 수는 있지만 체력 소모가 많겠죠. 여러 가지.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왜 리시가 끊어지는가 하고, 리시가 끊어졌을 때는 어떻게, 안전하게 해변으로 나올 수 있는가, 조류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리시가 끊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이 텐션이 강하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텐션이 강하다라는 거는 파도의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말리포 같은 경우에는 온쇼하고 옵쇼가 있는데 북서풍이 불면은 파도가 힘이 옵쇼 부는 때보다 셉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파도라 하더라도 바다에서 바람이 부는 경우와 육지에서 바람이 부는 경우 파도의 세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육지로 파도가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는 그 바람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파도가 갖고 오다가 파도가 부서지기 때문에 그 파도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그 강한 힘에 의해서 보드가 잘못, 이렇게, 방향을 잡혔고, 텐션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리시라 하더라도 끊어질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리시가 끊어질 확률이 있고 좋은 리시는 잘안 끊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리시라도 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좋은 리시가 아니라 이제 오래된 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더잘 끊어진다. 리시만 끊어지는 게 아니고 끊어지는 부분은 여러 개가 끊어질 수 있어요. 코드 자체가 이렇게 왜냐하면 코드 자체가 줄이긴 하지만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텐션에 의해서 그냥 아예 그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줄 자체가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듭. 그러니까 리시가 이렇게 돌게 돼 있는데 그 돌아가는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시와 연결된 리시 코드가 이제 오래돼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렌탈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큰 파도를 렌탈용으로 타면 안 된다.
특히나 이렇게 북서풍이 불거나 이럴 때. 왜냐하면 렌탈용 같은 경우는 자주 쓰기 때문에 그거 리시가 끊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물론 샵에도 그런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있지만, 서퍼도 렌탈을 할 적에 장비에 대해서는 큰 파도가 오면은 만약에 본인이 중급 이상 된다 그러면 제대로 된 보드를 렌탈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보드를 렌탈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좋은 장비. 근데 사실상 연습용 보드 외에 전문가용 보드를 렌탈하는 샵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파도는 본인 보드를 타야 된다. 그래야 사고가 나도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 보드를 탄다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거는 리시가 저렇게 끊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리시 끊어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럼 리시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다행히, 근처에 있어서, 나는 파도를 못 탔지만, 그래도 다행히 수영하는 서퍼를 태우고서 해변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그건 그렇고. 만약에 그냥 내가, 리시가 끊어졌는데, 진짜, 약간 이안류, 보통은 파도가 센 날에는 이안류도 있지만 조류 이안류가 있어요. 조류 이안류. 그리고 또 어떤 이안류가 있냐면 파도가 들어온 파도가 그러니까 바다 수면의 밑으로 빠져나가고 파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영하고 있으면 앞으로 안 나갑니다. 수영을 잘해도. 해변 쪽으로 못 나가고요. 못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못 나가거나 조류에 옆으로 밀리거나 이안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점점 바다 쪽으로 가거나 이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도 수영을 해서 계속 오려고 하는 것보다는 파도를 이용해서 해변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 리시가 끊어진 부분은 파도가 엄청 센 곳에서 리시가 끊어져요. 그러면은 보통 파도의 주기가 말리포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초 다 안쪽입니다. 보통 6초, 5초. 그러니까 5초나 6초마다 파도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파도가 없을 때 수영하려고 하기보다는, 파도가 없을 때는 충분히 몸을 띄우고, 육지를 바라본 다음에, 파도가 들어오는 파도의 보조차를 이용해서 빨리 수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스펙타클하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파도가 이게 수월히 부서진다 그러면은 부서지는 타이밍에 이 호흡을 엄청 크게 들이마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호흡을 들이마시면 당연히 이 가슴에 공기통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로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큰 파도에 말렸을 때내 호흡을 길게 할 수도 있지만 들이마시면은 깊게 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도가 부서질 때 최대한 그 파도를 이용해서 자유형 스트로크를 해서 자유형 스트로크만이 길일 수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 패들보드 서핑을 한다 그러면은 리시가 끊어지면 패들은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 패들은 잡고 횡형으로 할때 중요한 건 발차기를 빨리 해야 된다. 최대한 라인을 같이 잡고 발차기를 빨리 해서 요즘 그 바디 서퍼들이 많이 있으니까 바디보드 서퍼를 한다거나 바디 서퍼 하는 것처럼 그 파도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파도가 올때 2m 정도 나온다고 치면 2m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다음 파도를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면서 또한번 파도를 타고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올 때는 수영을 하지 않고 파도가 지나갔을 때 수영을 하면 체력 떨어지고 점점 조류에 밀려갑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밑으로 빠지거나. 근데 파도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파도가 빵! 칠때 수영을 빠르게 해가지고 파도에 휩쓸리더라도 어쨌든 시간에 파도에 예를 들어서 바닥 자체가 산호가 아니고 모래바닥이면 예를 들어서 엄청 부딪히지 않는 이상은
뭐 이렇게 탈수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 하더라도 몸만 정확하게 위치를 해주고 빨리 이동을 하면 일단 조금씩 파도와 함께 2미터 정도만 나온다 그러면 2미터? 3미터 정도만 나온다 그러면 몇 개의 파도면 해변까지 올수 있냐면 만약에 내가 6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뭐 10미터 정도는 이제 그 얕다고 생각하고 50미터 정도만 가면 되니까 50미터? 그러면 대략 그 16개, 17개, 17개의 파도만 활용해서 해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수영을 빨리빨리 해서.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서퍼는 파도를 타는 거고 리시가 끊어졌을 때는 그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해변으로 들어오는 어떤 트레이닝이 좀돼 있어야 된다. 만약에 파도가 올 때는 그걸 활용을 하지 않고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수영해서 만약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평수라면은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바다는 평수가 절대 아니다. 파도가 좋은 날엔 사립대일 수 있고 그 사립대라는 거는 조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류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조류가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가거나 하면 평소에서는 그 조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영을 해도 안 나갑니다. 이안류가 있으면 더 심각한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파도의 힘을 잘 이용하면 그러면은 최소 파도의 힘에 의해서 2m 내지 3m는 파도가 딱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평소에서는 몸을 띄워서 체력을 좀 유지하면서 밀리지 않을 정도. 그 다음에 또한 6초 만에 숨 돌리는 동안에 파도가 또 오니까 그 파도를 또 타고 해서 한 17개 정도의 파도를 타면 해변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체력도 좀 절약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좋은 방법이다. 어떤 미씨가 끊어져서 보드하고 빠이빠이가 됐을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미씨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 씨, 발에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그 파도가, 온쇼 방향으로 해서 바람이 이쪽도 발리 후타 같은데 여기도 겨울에는 서풍이 불기 때문에 온쇼 방향이에요. 파도가 큰데 뭐 그렇게 큰 파도는 아니었고 뭐 여기 사진은 그렇고 말리포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셀 때는 엄청 크게 들어오고 운이 나빠서 이게 지금 뭐그 리시가 잘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드가 이렇게 잘못 섰을 때 텐션이 잡혔을 때는 엄청난 힘이 이 보드에 가해지면서 그 힘에 의해서 리시도 같은 힘이 가해지면 리시가 이렇게 끊어집니다. 이거는 리시가 끊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충분히 발에서 보드하고의 텐션을 주는 게 좋아요. 땡기는 게 아니라 약간은 보드가 밀려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이렇게 주는 그러면은 이 텐션이 돼서 보드가 일자로 이렇게 설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텐션이 강하진 않으니까. 근데, 보드가 이렇게, 수직으로, 파도와 정면으로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리시에 텐션이 줘서 리시가 팽팽하다 그러면 리시가 잘 끊어진다. 이 부분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리시가 왜 끊어지는지,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서핑에서 리시, 서퍼의 발목과 서프보드를 연결하는 줄이 끊어지거나 잘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보면은, 강한 파도나 험한 환경. 큰 파도에서는 엄청난 힘이 발생합니다. 큰 파도 플러스 바람. 바람이, 윈드가 파도와 같은 방향일 때, 이때는 더 힘이 강하다. 서퍼가 파도에 휩쓸리거나 강한 파도에 갇히면 리시가 갑작스러운 강한 당김을 받아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거는 뭐
안 끊어진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리시를 하더라도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강한 큰 파도를 타려고 한다 그러면 리시에 대해서 내가 최소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된다. 좋은 리시를 가지고 타야 된다. 날카로운 물체. 리시가 바닷속의 날카로운 물체 바위 산호초 또는 해양 쓰리가 접속하면 리시가 닳거나 완전히 닳을 수도 있습니다. 후다리프에서 경험한 건데, 이건 뭐 아무한테도 얘기 안한 건데, 그 코롤이 이렇게 있어요. 뭐 대충. 그렇게 있는데 파도가 치고 한번 말림을 당하고 리시가 이 코롤에 이렇게 감겼어요. 감기고 내 발은 여기 있고 서핑 보드는 여기 있고 수면은 낮으니까 이 상황에서 다행히 이게 물속이 훤히 보여서 파도는 좀 간격이 좀 멀어서 파도는 오고 있는 중이었고 리시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잠수를 해서 리시를 빼서 나왔는데 이때 경험이 어떤 게 있었냐면 리시를 푸는 연습도 해야 되겠다. 위험할 때는 리시가 만약에 뭔가에 감겼을 때 이런 산호나 이런 거에 감겼을 때는 리시를 신속하게 왜냐하면 물이 깊다거나 이럴 때는 이 코롤에 있는 리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풀거나 리시 발목에 있는 걸 풀고 뭐 보드를 잡거나 아니면은 뭐 떠내려가거나 근데 깊은 물에서는 리시를 푸는 게더 위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약에 코롤에 걸려서 만약에 긁히거나 하면 또 리시가 끊어질 수도 있고 이런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발리의 코롤 지대에서 혹시라도 수심이 낮은 곳에서 만약에 서핑을 한다 그러면 항상 산호에 내 리시가 감길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한번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오늘 리시 자체가 약간 그 렌탈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긴데 이 리시가 물에 뜨기보다는 물에 가라앉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낮은 곳에서는 이 리시가 산호에 감길 수가 있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리시를 풀거나 빨리 리시를 풀거나 아니면은 산호에 감긴 거를 갖다가 빨리 체크해가지고 그 감긴 거를 풀어내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래되거나 다른 리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시 재료, 보통 폴리우레탄은 햇빛, 소금물, 반복적인 스트레칭에 의해 약해집니다. 리시가 오래되었거나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더 쉽게 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위험한 파도에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리시를 쓰지 마라. 누차 얘기하는데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리시는 본인 리시를 사라. 이거 리시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 5에서 10만 원 정도면 적절하게 본인 리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파도를 타고 뭐 이런 경우라면 그냥 리시 그냥 공용으로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리시가 끊어져도 위험하진 않고 주변에서 뭐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아주 큰 파도를 탄다. 나는 이제 운동신경이 좋기 때문에 그냥 연습용 보드, 렌탈용 보드를 내가 빌려가지고 나는 충분히 라이너까지 갈수 있다. 그렇게 타는 경우에 리시를 그 공용으로 쓰면 리시가 끊어져서 내가 위험해지고 실제 사고로 이어진다면 이건 서로에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핑을 좀 잘하고 입문을 했다 그러면 리시는 본인 리시를 사라. 그리고 뭐 공용 보드를 렌탈을 해서 리시 코드 정도만 튼튼하면 웬만하면 안 끊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공용을 쓰는 것보다는 낫다. 안 끊어진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본인 리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좋아서 서핑을 하러 간 거니까 본인이 어떤 그 자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갖다가 지는 부분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끊어졌느냐에 따라 또 얘기가 또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급격한 턴이나 트릭 중 과도한 스트레인.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핑을 하는 사람이 이런 텐션이나 어떤 그 파도에 의해서 리시가 가해진 힘, 보드에 가해진 힘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을 경우에는 이 텐션이 생겼을 때 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중으로 텐션이 일어나서 리시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급격한 턴, 크릭 이런 거, 막그 보드가 말렸을 때 이제 아니 이게 파도에 말렸을 때 어느 정도는 같이 말려서 좀 떠밀려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보드는 이쪽으로 가고 서퍼는 이쪽으로 막 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드와 서퍼 사이에는 있는 리시가 이 텐션을 받아서 이 리시가 끊어질 수가 있다. 근데 과감한 동작, 특히 급한 턴이나 공중 동작은 리시의 추가적인 긴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당김과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리시를 약화시키거나 특히 강한 동작 중에 끊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리시 부분. 이거는 잘못된 부착, 리시가 보드나 서퍼의 발목에 제대로 부착되지 않았거나 리시를 보드에 연결한 끈이 손상된, 이 코드가 손상된 경우 리시가 끊어지거나 분리될 수 있어 리시가 잘린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것도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다. 서퍼들이 의도적으로 리시를 자른 경우 드물지만 큰 파도에 경험이 많은 서퍼들은 강한 파도 속에 물속으로 끌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리시를 착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건 빅서퍼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 빅서퍼들은 대부분 구명조끼 비슷한 아니면 슈트에 이제 좀 부력이 있는 거를 선택을 하고, 해서 타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이제 아주 전문가들 얘기고, 모든 익스트림한 활동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보통 at your own risk라고 하는데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 1차적으로 따른다. 그래서 이걸 위험한 스포츠에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늘은 뭐 리시에 대한 그 경험 때문에 리시 부분과 그다음에 리시가 끊어졌을 때 파도를 이용해서 해변으로 나오는 수영법 또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상, Chat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리시가 끊어졌을 때.